부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정섭입니다. 캐릭터를 잘못 잡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시오. 엄격한 분 아니에요. 이정섭 맛봐주시죠. 네. 맛이 어떠소? 이걸 먹으니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오. 어이, 원샷이요. 앞으로 나가시오. 자신이 함께 나가보시오. 우리 아버지 이름 21번 이준수. 이준수 아빠한테 반말. 이준수 아버지는 저한테 참기름을 듬뿍 담은 맛있는 비빔밥을 해줬어요. 뒷걸음질 치고 자신감이 나가. 왜 저도 뒤로 오냐. 뒤로 오냐. 그래, 거기 멈춰. 저한테 힘내라고 꼭 이 말을 해주셨죠. 우리 아버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뭐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힘내라고 할 수 있는 말. 힘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무슨 소리야 이거. 힘내라고 해줬던 말. 힘내라고 해줬던 말. 앵무새구나. 자. 아버지 해주세요. 종소야 잘 커서 고맙다. 누가 종소인 거야? 아, 딕션이. 딕션이. 아니 이게 지금 어찌 된 상황이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가장 어색한 캐릭터를 연기한 사람은 오늘 벌칙을 받게 됩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당신의 초이스. 자, 야,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약간 변칙이 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자, 변수가 있을 것 같아. 오늘의 벌칙자는 누구? 자, 변수가 많을 것 같소. 자, 과연 제우가. 우와. 예스. 우와. 야, 우와. 오. 벌칙해 주시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지금까지 레슨 극장 초이스였습니다. 자, 근데 만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여기 우리 선배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랑? 이진호 선배님이요. 진호 선배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야~ 자, 이러다 콤비 되는 거 아닌가요, 둘이? 궁합이 좋아. 네. 네. 자, 처음 맞춰보는 개그죠. 자, 만담 개그.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 씨. 안녕하세요, 최우선 씨. 네, 좀 더 톤 높아서. 맞았잖아. 아니, 제가 낮으니까. 톤 높아서가 아니라 톤 높여서. 톤 높아서. 진호 씨, 좀 도와주세요. 맞아요. 톤을 높여가지고 실제 녹화하듯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 씨. 안녕하세요, 최우선 씨. 진호 씨, 이거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요? 도둑이 들었대요. 아니, 무슨 도둑이요? 배꼽 도둑이요? 아니, 내 배꼽 어디 있어? 내 배꼽 어디 있어? 배꼽을 잡아 잡아 배꼽 잡아 배꼽을 잡아 잡아 배꼽 잡아. 네가 훔쳤지? 나 안 훔쳤어요. 내 배꼽 네가 훔쳤지? 나 안 훔쳤어요. 네가 배꼽 도둑이잖아. 아, 왜 이렇게 생사람 잡아 잡아 생사람 잡아 사람 잡아 잡아. 이게 뭐야? 뒤에도 있어요. 뭐야 이게? 아, 좀 분위기 탔잖아요. 지금 가야지. 분위기 탔어요. 분위기를 타요. 아니, 무슨 분위기를 타요. 분위기 탔다겠어. 이게 뭐야 우선아. 아유, 쟤들 못해요. 왜 짜증나게.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뭐야 이게. 아, 뭐 나한테 그래요. 어? 아, 짜증나게. 어? 아, 왜 멱살 잡아. 멱살을 잡아. 아, 왜 멱살 잡아를 앞에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거를 먼저 쳤다고. 내가 먼저 치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거 좀 맞춰줘. 왜 그래? 지금 아니, 제대로 해야죠. 나 이거 못하겠어. 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라고. 아, 나 못하겠다고. 왜 그래? 그래? 멱살을 잡아 잡아 봐봐 앞에 쓰. 이게 그 최우성 씨 의견은 원래 터지는 개그였는데. 이진호 씨가 멱살 잡아를 먼저 멘트를 하는 바람에 안 웃겼다. 미안하다 진짜. 됐어요. 자, 일단은 우리 이진호 씨가 후배 개그를 하나 망쳤네요. 아, 아이디어를 정말 열심히 짰는데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그거 하려고. 진짜 미안하냐고요.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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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